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영국 정치가이자 시인인 월터 롤리가 이런 말을 했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누렸던 통일신라시대와 현재를 돌아보면 바다를 적극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엄연한 해양국가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에는 바다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출발! 예부터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할 해역 면적은 약 43.8제곱킬로미터로 국토 면적의 4.4배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51%. 세계 7위의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요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박 수송의 경제적으로 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바다를 활용한 선박 수송은 육상과 항공 수송에 비해 가장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렇다면 해양국가인 대한민국의 해양력 성적은 어떨까요? 선박 수주 규모 세계 1위, 신규 선박 건조 규모 세계 2위, 선박 보유 규모 세계 7위, 무역국 세계 9위로 해양은 우리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역사에서 해양력을 통해 가장 번영을 누리던 대표적인 시기인 통일신라시대에도 신라인들은 해상활동을 통해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안정적인 해외 정착 여건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이끈 역사 속 해양선각자,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인물로는 신라의 해상활동가 장보고가 있습니다. 그는 9세기 서남해안의 해적을 평정하고 당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신라시대의 국제무역을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장보고는 지금의 산둥반도 위해시인 지역에 법화원을 건설해 해상무역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은 물론 무역상인을 위한 공적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 하카다에도 무역기지를 설치해 동아시아 해상국제무역을 주도적으로 수행, 멀리는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역했는데요. 이처럼 장보고라는 탁월한 해양선각자를 통해 신라인들은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 진취적인 해양 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역사 속 해양 선각자 두 번째 인물로는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있는데요. 그는 조선시대 바다를 통해 국가 번영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 강진에서의 긴 귀향 생활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나라의 땅은 북으로 2천여리, 남으로 1천여리에 불과하지만 서남쪽 바다의 여러 섬, 그중 큰 것의 둘레가 100리나 되고 작은 것도 40에서 50리는 된다고 말하며 좁은 국토에 머무르지 말고 바다와 섬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진취적인 해양 사상은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한 선각자의 외침으로만 끝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꼽은 인물,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입니다. 고인이 된 그는 1971년 영국 선박 컨설턴트 회사인 애플 도어사의 롱바톰 회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한국은 16세기에 철갑선을 만들었고 영국보다 무려 300년이나 빠른데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 한번 시작하면 잠재력이 분출돼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꺼낸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하나 지폐 한 장으로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부탁했는데요. 이후 여러 고비 끝에 꿈은 실현되고 맙니다. 1972년 3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건설의 닻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역사적인 일은 한국 조선산업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현재 한국 조선산업 규모는 전 세계 기준 약 144조 7천억 원으로 5년 뒤에는 이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약 201조 9천억 원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선박 수주 규모에서 34%를 차지하며 1위 기록. 특히 해상 운송 수요가 증대된 것은 물론 친환경 선박, 로봇에 의한 선박 건조 기술 등장으로 한국의 조선 산업은 향후에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다는 식량을 비롯한 자원 획득, 이동, 교류와 협력, 우회 증진, 개척, 지배와 피지배 등의 무대로서 강대국은 바다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 부를 누렸던 반면 약소국들은 바다를 통해 침입받은 채 고통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해양력을 기반으로 한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진취적인 자세로 발전 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양강국, 해양해군, 응원할게요. 파이팅!